네, 그럼 일단은 천천히 네, 설명을 조금 시작을 할게요. 네, 약간 BGM을 줄여서. 자, 좋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네, 6시 15분이었죠, 오늘. 네, 일단은 걷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네,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셔서 이번 스트리밍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조금...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죠. 네, 일단 걷기 운동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이 허리를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일단 자칫 어떻게 보면 그 영상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걷기 운동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이 허리를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 이 걷기 운동을 하면 뭐 안 되거나 안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핵심은 이 몸의 신호, 네, 그러니까 즉 통증은 무시한 채로 이 걷기 운동만 하는 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몸의 신호, 그러니까 이 통증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이 무시한 채로 걷기 운동만 하는 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 몇 달간 이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만 즐기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근래 들어서 소화가 안 되고 뭐 속이 부글부글 끓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소화를 돕는 소화제 예, 혹은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이 뭐 유명한 각종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예, 당연히 기존에 먹던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그대로 똑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몇 달 뒤에 병원을 가보니까 속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건 소화를 돕는 소화제나 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같은 게 아니라 이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건 전혀 바뀌지 않고 이 무작정 소화에 좋다는 영양제, 약만 먹으니까 소화기관이 못 버티고 다 상해버린 거죠. 예,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예, 걷기 운동 허리에 좋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허리가 왜 안 좋아졌는지 예, 그걸 무시하고 그냥 걷기가 허리에 좋다는 이 명제 하나만 보고 걷기 운동을 하면 이 허리를 아프게 한 원인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점점 몸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허리를 아프게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이 걷기 운동이 허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면 이 대체 뭘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다들 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허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은 정말 너무 많아요. 네, 단순히 질병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의외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 체하거나 장이 안 좋을 때도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을 구분하고 찾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네. 그리고 걷기 운동이 허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왜 허리가 아픈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걷기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웨이트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식단 조절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어디에 좋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과신하고 맹신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정성근 교수님이 이제 발견하신 백년허리에서 나오는 맥켄지 운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이 허리를 젖히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100% 무조건 맥켄지 운동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보고 그 운동이 자신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지 혹은 그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혹은 운동을 장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기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좋은 운동, 뭐 아무리 유명한 운동이어도 여러분들은 그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전문가에게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받아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거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해로운 운동을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운동을 해보고 그 운동이 자신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지 혹은
그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혹은 운동을 장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해로운 운동을 걸러내셔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허리가 아픈데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 운동을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걷기나 달리기를 하고 나서 허리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 악화되었는지. 뭐 좋아졌다면 상관없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뭐 더 악화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완벽한 운동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예, 하지만 하기만 해도 무조건 허리가 좋아지고 뭐 목이 좋아지고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운동, 혹은 마사리를 말이죠.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100% 절대 좋은 운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리스크와 효과의 차이일 뿐이죠. 네. 제가 유튜브에 만봉이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무튼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비록 효과는 엄청나지 않더라도 리스크는 최대한 적은 운동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히려 그 운동을 하고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게 정말 굉장히 아쉬워요. 네. 하지만 그게 딜레마예요, 또. 네,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운동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뤄야 되고, 그 경우에 따른 평가 방법과 각각의 운동법을 전부 다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정작 필요한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보지 않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인들이 보지 않게 되면 정보 노출 자체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부 전공자들만 찾는 일종의 전공서적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선 유튜브에서는 최대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보를 다루고 다른 플랫폼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다룰 예정입니다.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네. 정말 이런 좀 약간 건강 같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금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네. 뭐 병맛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뭐 이제 꽁트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조금 네 필요한 사람들이 보지 않게 되면 일단 정보 노출 자체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플랫폼, 이제 저희가 2월달쯤에 네, 다음 달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와 함께 저희 홈페이지가 아마 이제 개설이 될 거예요. 네, 그 플랫폼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한 글들을 조금 쓰고 네, 이제 뭐 이제 그림들을 좀 첨부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건 피지컬 갤러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구상하던 계획이었고 이제 첫 단추는 얼추 좀 꿰어진 상태인데 이제 조만간 몇 개월 이내에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평가법 그리고 뭐 치료법 이런 것들을 싹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근데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네, 저희 새로운 플랫폼에서 많은 정보들을 네, 공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어떻게 조금 그 걷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걷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호호!